갑자기 결정됐어. 정확히 그저께? 보자마자 이별이란 말이야? 내 말이. 뉴욕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난한 유학생 부부였던 우리한텐 자기는 꿈이고 동경이었어. 대저택에 슈퍼카에 남편은 세상에 없는 매너짱. 총각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형으로 뽑힌 한수인이 그렇게 사는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. 황성태씨 결정적인 꼬리를 잡혀서 자기를 놔준 거야. 평생 옆에다 놓고 여자 피말리면서 살 남자였어. 그동안 고마웠어. 자기가 있어서 위로도 되고 힘도 됐어. 왜 그러고 살았던 거야, 황성태 씨랑? 내 힘으로 그 사람 바꿔볼 수 있다고 믿었어. 결국 헛된 꿈, 미련한 자신감이었지만. 내 나이 이제 서른이야. 지금부터 뭘 해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. 빨리 직장도 구할 거야. 씩씩하게 살 테니까 두고 봐. 자, 오늘 컨디션들 괜찮죠? 네. 네. 파이팅! 파이팅! 알았어. 네, 모델 스토리 유팀장. 뭐야 유팀장? 지금 자선사 앞에? 원래 티켓 끊어온 건 그 사람 사정이지. 우리가 그 광고권 때문에 피해본 게 얼만데? 호텔 비디오 재워줘. 그것도 모자라 비행기 티켓 끊어줘. 이젠 갈 곳 없다. 촬영장까지 데려가? 서울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요. 급하게 오느라 돈도 한 푼 안 가져왔대요. 한국 오기만 하면 에이전시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. 아, 돌아버린다 정말. 그게 다 그 김 사장인지 뭔지 사기꾼 때문이잖아. 그 덤탱이를 왜 우리가 쓰냐고. 이사님 진정하세요. 웨이팅 걸어놓은 거 연락 오면 곧장 인천공항 보내버릴게요. 지금 저 무지 바쁘거든요?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. 아, 이사님. 왜? 일본에서 잘못 온 그 모델이요. 완전 괜찮아요. 괜찮게? 뭐가? 스타일 죽이더라고요. 섹시하고. 아이고, 어련하실까. 아, 저렴한 니 눈에 안 섹시한 남자 있어? 바지만 입으면 다 좋다지? 어, 영주야. 아, 그래, 오랜만이지. 내가 좀 바빠서. 아, 미안해. 다음번 모임에 꼭 나갈게. 아, 다른 게 아니고 너한테 뭐 좀 물어볼게. 우리 건반악기 동아리 클라비아노바 한수인 말이야. 너랑 친했잖아.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? 아, 미국 간 뒤로는 전혀. 아, 누구 아는 사람 없을까? 아니야.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. 너라면 소식 알 수도 있겠다 싶었지. 알았어. 또 연락할게. 그래. 언제 얼굴 한번 보자. 어. 아, 근데, 어. 왜 그래요, 김씨? 어디 불편해요? 아니, 아, 배가 지금. 잠깐만 쉬었다 갑니다. 김씨, 분전 스트레스 좀 쉬게 하세요. 예. 김씨, 이쪽으로 좀 누워봐요. 어느 쪽이 더 아픈지 보세요. 이렇게? 여긴 어디? 아! 냉상이야. 119 부르고요, 빨리. 기우 씨 데리고 나가세요. 예. 맹장인 거 맞아? 분명해요. 어떻게 알아? 아버지, 엄마, 오빠, 식구들이 다 이사니까요. 어떡하지? 촬영 오늘 안으로 꼭 끝내야 돼. 런칭이 다음 주야.
보낼 센스죠? 지금 바로 촬영 가능한 남자 모델 없어요? 한번 찾아봐줘요. 얼마나 걸리는데? 5시간? 됐어요. 아키야마 이루치 씨. 네? 미도 좀 벗어봐요. 내 말 못 알아들어요? 미도 좀 벗어보라고요. 상처는 깨끗하게 잘 아물었어요. 이틀 뒤에 실바 빼면 되겠어요. 네. 아유, 주사는 안 맞나요? 주사요? 네. 아, 주사도 약도 필요 없어요. 물 들어가지 않게만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정관에서 난데, 유과장 바쁜가? 주사에 먹는 약에 무슨 한테 이렇게 많이 써? 예방 차원이죠.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. 항생제 내성 심각한 거 몰라서 그래? 그럼 안티는 전혀 쓰지 말라는 겁니까? 이건 남용이고 과용이야. 그 정도는 적당합니다. 적당이라는 규정이 뭔데? 아버지는 의료봉사하려고 병원 개원했습니까? 뭐? 그러실 거면 무료봉사하셔야죠. 무의총 가셔서. 너야말로 그렇게 돈 욕심 나면 의사가 되지 말았어야지. 네, 저 돈 욕심 많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처럼 못하겠어요. 당신 언제 왔어? 좀 전에. 아니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나가야지. 휴대폰도 놔두고. 당신 아버님 닮았어? 아버님은 어떠셔? 괜찮으셔. 민수랑은 왜 그러는데? 뭐가 잘못됐어? 도대체 현실 감각도 없는 데다 융통성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. 항생제 한두 번 더 주는 게 뭐가 어때서요? 매사 원칙대로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? 오히려 환자들만 떨어져요. 평화 병원 가면 병 잘 안 낫는다. 입소문만 나쁘게 난다고요. 네가 아버지를 이해해. 애당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걸 어떻게 해. 막말로 아버지처럼 병원 운영해서 언제 빚 다 갚아요? 언제 우리 건물 지어서 종합병원 만들고 폼나게 병원 운영해보냐고요. 그래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이고, 이게 뭐야, 이게? 툭툭, 그냥. 아이고, 기가 막히지만. 아자, 아자. 왜? 아니, 내가 고기를 재워주면 뭐해? 이렇게 구워 먹을 줄도 모르고 있는데. 몸은 이쁘다. 느낌도 괜찮고. 현장에서 반응 무지 뜨거웠어요. 윤 감독은 뭐래? 꽉 붙잡으래요. 물건 되겠다고. 아, 휴대폰 건 어떻게 됐어요? 그쪽에서 원하는 건 일본 아이돌 스타잖아. 다른 에이전시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야. 우리가 선수 치면 안 될까요? 어떻게?